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서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됐습니다. 출석 인정 공문을 허위로 조작했는데 정유라 씨는 이제 중졸이 됐습니다. 이게 누가 교육농단에 공모했는지는 사법당국에서 밝혀질 전망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승마협회가 지난 2014년 청담고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가대표 합동훈련에 당시 고3이던 정유라 씨를 참가시켜달란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정유라 씨는 62일을 빠지고 출석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합동훈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앞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개인 운동이잖아요. 따로 뭐 소집이 돼가지고 이제 뭐 다른 그런 거는 없었어요. 승마협회는 당시 훈련이 취소됐는데 정신이 없어 취소 공문을 보내지 못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승마협회 공문은 중간 결재자가 2명 이상인데 청담고에 보낸 공문은 기한자와 최종 결재자뿐이어서 급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울교육청도 허위 공문임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무단결석으로 출석일수가 모자라고 교과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 정시 졸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대 퇴학과 입학 취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취소까지 정유라 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돼버렸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